많은 분들이 클라리넷 연주를 하실 때 무대에만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가를 생각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긴장 완화와 떨림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소개합니다. 의외로 많은 프로 연주자들이 무대 공포증을 겪고 있고요. 아직도 무대 공포증에 대한 논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저 또한 공포증까지는 아니지만 무대에 올라가서 2, 3분 정도는 조금 긴장하기는 해요.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대 공포증은 멘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직도 수많은 연주인들을 포함한 음대 입시생들이 찾는 약 중에 하나가 인대놀이라는 고혈압 치료제입니다. 이 약을 먹게 되면 강제로 심장을 천천히 뛰게 만들어 떨림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에는 음대 입시생뿐만 아니라 면접을 앞둔 취업 준비생들에게도 유명한 약입니다. 블로그에 한번 제가 포스팅한 적이 있었는데, 저혈압이 있는 분들이 함부로 복용하시면 이 인대놀은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약이에요. 저는 지금까지도 인대놀을 단한 번도 복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약에 의존하는 제 모습도 너무 싫고요. 평생 연주할 사람인데 매번 인대놀을 먹을 수도 없잖아요. 인대놀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아래 드셔야 하는 약입니다. 인대놀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무대 공포증과 긴장 및 떨림을 완화시켜줄 천연 인대놀을 소개해 볼게요. 오늘의 팁, 천연 인대놀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천연 진정제라 불리며 정신적인 흥분을 가라앉힘과 동시에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클라리넷 연주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덩어리 먹거리를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대표적인 음식이며 혈압을 낮추고 긴장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적은 양으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연주 전에 허기를 달래기에도 딱 좋은 음식이죠. 무대 공포증으로 인한 긴장으로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바나나가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에비앙 생수입니다. 바나나를 먹다가 목이 메일 때 에비앙 생수를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에비앙 생수이어야만 합니다. 에비앙은 다른 일반 생수에 비해서 마그네슘 성분이 훨씬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삼다수의 마그네슘 함유량은 리터당 1.7에서 3.5mg이지만 에비앙을 보시게 되면은요, 마그네슘 함유량은 리터당 26mg으로 약 7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물맛이 닝닝하고 느끼해서 맛없다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긴장을 하는 연주자에게는 너무나 도움이 되는 그런 물입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인데요. 그 중에서도 아몬드를 추천합니다. 땅콩이나 해바라기씨, 뭐 피스타치오에도 마그네슘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몬드가 100g당 270mg으로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몬드 역시 포만감을 주는 음식이라 간단히 섭취하기가 좋겠죠? 하지만 연주 전에 클라리넷에 건더기가 낄 수가 있으니까 치카치카는 필수입니다. 해외 연주자들도 바나나와 에비앙을 연주 전에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저 또한 바나나와 에비앙을 주로 애용했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뮤지컬을 연주할 때마다 바나나와 에비앙을 뭐 입에 계속 달고 살지는 않아요. 뮤지컬 연주를 10년 정도 하니까 간도 좀 커지고 깡도 세져서 예전같이 떨리진 않거든요. 정말 멘탈이 좋아지긴 한것 같아요. 이런 음식들 말고도 많은 음식이 있겠지만, 연주 전에 간편하게 섭취하기 좋은 음식들만 제가 추천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에비앙 말고도 건포도나 뭐 각종 이온 음료에도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당분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들이라 클라리넷 연주 시에 침이 많이 고일 수가 있고, 당분이 섞인 호흡이 클라리넷 내부에 들어가면 클라리넷 리드와 가죽 패드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천 음식에서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코코넛, 아보카도 같은 것도 있긴 있는데 편의점에서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은 아니잖아요.
단 음식 말고도 클라리넷 연주를 앞두고 피해야 할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를 가장 먼저 피해 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커피와 녹차, 바카스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카페인은 목을 건조하게 만들어서 연주할 때 기침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연주 시에 집중력을 흐려버리고, 멘탈을 흔들어 놓고, 템포를 점점 빠르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음식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연주를 앞두고 먹는 것부터 사소하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귀찮은 만큼 더 좋은 컨디션으로 좋은 연주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이제 연주하실 때 마그네슘 많이 섭취하시고요. 무대 공포증으로부터 탈출하세요.